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가천대학교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에 좀 성적을 알려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에다가 선생님이 약간 좀 이름을 바꿔놨어요. 스윙스입니다. 자, 좀 웃기죠? 국어 5등급에 영어 4등급으로 가천대학교 한번 스윙스의 성적, 가천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윙스를 입력하게 되면은 환산 점수가, 수능 환산 점수,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이 262점이 나옵니다. 자, 262점에서 그러면 내가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남학생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십자 달리기 13.5초를 뜹니다. 13초 5초면은 무지하게 잘 뛰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100이려면 당연히 가천대학교를 지원하는데 만점을 받아야겠죠. 유연성 또한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서전트 점프를 몇 정도 뛸수 있느냐, 여기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자, 서던트가 굉장히 잘 뛰면 77이라는 가정했을 때에는 합격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서던트를 75밖에 못 뛰면요? 이러면 불합격되는데, 작년 예비번호가 815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817점이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붙을 수 있어요, 예비 합격으로. 하지만 최초 합격은 어렵다는 사실. 그럼 최초 합격을 하려면은, 서전트가 75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0.1초를 십자 달리기로 올려보겠습니다. 13.4초를 올린다면 824점으로 최초 합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의 가천대학교는 13.4초, 백을력 210, 그리고 최전골 30, 그리고 서전트 점프 75, 총 조합해서 마이너스 5감입니다. 5감을 하게 됐을 시에는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도 합격이 가능하니까요. 가천대학교 열심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